자,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 오브젝트라고 써놨는데 지금은 그냥 변수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뭐 특히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 자료형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정수가 있고 int, 그 다음에 float 실수겠죠? 그 다음에 complex 뭐 이런 자료형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OCT 하는 거는 이 파진수를 나타내는 거고, HEX 이건 헥사데시말, 그러니까 16진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자료형들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C에 익숙하다면 인트가 가질 수 있는 게뭐 여러 가지 그 프레시전이 있다는 거를 알 텐데, 이를테면 뭐 32비트 인트도 있고 16비트 인트도 있고 뭐 64비트 인트도 있고, 파이썬 3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비터리 프레시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그 필요한 만큼 프레시전을 느립니다. 그러니까 뭐 오버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긴큰 숫자를 넣는다 해도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뭐 에러가 나고 뭐 이상한 숫자가 나오고 하는 게 인트에는 없어요. 자,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실수형인데 뭐 이러한 형식으로 쓸 수가 있죠. 12.3, 뭐 1.23, 2의 1이라는 거는 10의 1승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숫자는 12.3이 되겠죠. 이걸 꼭 대문자로 쓸 필요는 없고요. 소문자도 소문자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1 대신에 이게 0이라면 0은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의 floating point number, 즉 float은 C로 치면은 더블이고요. 요새는 머신이다 64비트니까. 그래서 더블 프레시전의 그런 정밀도를 갖는다고 할수 있고요. 이 프레시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파이썬이 끝나고 numpy를 할때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omplex number를 뭐 별다른 작업 없이 쓸수 있는데, 표시는 1 더하기 2j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j가 소문자일 필요는 없고 대문자여도 돼요. 즉 여기는 이제 실수부가 1이고 허수부가 2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a를 선언해 놓고 나서 이제 real 파트만 보고 싶다 그러면 a.real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을 출력을 해주고요. imaginary는 img 이 멤버를 끄집어내면 2를 주게 돼요. 그리고 conjugate를 알고 싶다, 켤레 복소수를 구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conjugate라고 하면 켤레 복소수를 뱉어줍니다. 그리고 absolute number는 abs고요. 자, 그리고 이 옥탈 파진수는 여기 0, 5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파진수를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16진수는 5x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f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16진수면 숫자가 0부터 15까지 있으니까 f는 15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두 개의 넘버로서 뭐 계산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할때 연산자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이 나누기가 두개 연속으로 있는 거는 플로어 디비전, 즉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곱하기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 이거는 몇 승을 쓸때 나타냅니다. 이건 포트란에 나오던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이거는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그런 연산자죠. 자, 여기서 파이썬 다큐멘테이션을 보는 법을 살짝 알려줄게요. 파이썬 홈페이지로 가면은 여기 뭐 튜토리얼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도 있는데 두 개가 유용해요. 튜토리얼을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볼 거는 사실은 library reference예요.
자, 여기서 보다 보면은 이제 빌트인 펑션들에 대한 얘기도 많고 빌트인 컨스턴트, 빌트인 타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오퍼레이션들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numeric types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되겠죠. 자, 보면은 뭐 여기서 대략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들의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펑션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이제 인티저로 변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를 변환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1 플러스 2 j로 만들지 않더라도 실수부 허수부가 각각 있을 때 그걸 컴플렉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돼요. C에는 POW라는 이 펑션으로 x to the power y를 표현을 하는데 x의 y승 그냥 간단하게 이 곱하기 두 개로 연결을 해서 x의 y승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보면 되겠죠. 이를테면 뭐 여기 갖고 와서 뭐 a는 뭐1 더하기 2j를 해볼까요? 그리고 print a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또 한참 걸리는데 자, 뭐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모듈로 연산자가 작동하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를테면 뭐10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까요? 10 나누기 3을 하면 실행 3.333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게 이제 정수형에도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플롯으로 바뀐 상태에서 출력이 되는 건데 파이썬은 생각보다 지나치게 똑똑해요. 이런 면에선 이게 프로그래머한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 몫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flow division 요거를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3 몫이 나오죠. 나머지가 얼마냐? 그때는 퍼센트 이 모듈로 연산자를 쓰면 1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의 10승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2의 10승 하면 102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넘버에 대한 거는 아까 그 파이썬 다큐멘테이션 그거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는 수학을 다뤄야 되니까 뭐 사인, 코사인도 필요하고 파이 이런 값들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일일이 구현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파이썬 안에 다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어 파이썬, 그러니까 아무것도 로딩하지 않은 그 파이썬 자체에서는 없고요. 이 매스 모듈이 있어서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수학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 파이가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피니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피니티라는 거는 컴퓨터가 허용하는 한도의 인피니티겠죠. 그렇죠? 이제 더블 프레시전이면 실은 그러니까 실수에서 더블 프레시전이면 그 주어진 비트의 개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인피니트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none이라는 거는 narrow number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에러가 난 거죠,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된 거죠. 그리고 뒤에 건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익스포넨셜, 스퀘어 루트, 로그. 자연 로그고
이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는 로그 10이고요. 아까 파워 봤죠? 자,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이 math 모듈을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모듈을 임포트하는 그런 문법인데요. 두 가지 그 방법으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를테면은 이 math라는 모듈에서 특별한 그 펑션하고 상수들만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from math import pi sine cosine exponential 이렇게 하면은 그 math 모듈 안에서 얘네들만 갖고 옵니다. 그때는 그 이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pi는 pi, 뭐 sine는 sine, cosine는 cosine, exponential은 exponential. 근데 만약에 이렇게 math 모듈 전체를 import를 하게 되면 math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pi를 쓰고 싶다고 할 때 pi dot pi, 그러니까 math.py 이런 식으로 math 밑에 있는 pi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밑에 게 좀 더 안전해요. 헷갈릴 리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타이핑은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자, 물론 조금 더 이제 배우다 보면 이 import math에서 s 하고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모듈에 약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math라면 뭐 4자니까 너무 길다. 그럼 나는 MA로 하겠다. 그럼 S하고 MA. 그런 식으로 나중에 약어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좀 더 진행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실습을 또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from math를 먼저 해볼까요? 하고 input pi sine 요까지만 해보죠. 자동 완성도 되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 pi를 한번 해봅시다. 문법이 자동 완성이 되면서 이렇게 잘 표현이 되네요. 좋아요. 자, 그럼 파이 값이 나왔죠. 그쵸? 자, 저기서 이제 sin 파이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sin 파이. 사인 파이는 0이죠. 그죠? 근데 0을 실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가 줄 수 있는 굉장히 작은 0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블 프레시전이면 기계는 0이나 10의 마이너스 16승이나 구분을 못해요. 실은. 그래서 이걸 0으로 기계는 처리를 하죠. 0을 이걸로 처리를 하죠. 이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르게 임포트하는 방법은 이제 math 모듈 전체를 임포트하는 거랬죠. import math 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려면 이제 math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print하고 math.sign 다음에 pi는 math.py 이런 식으로 해야 아까 거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매스 안에 있는 뭐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지만 이 매스 모듈은 워낙에 흔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파이, 사인 이런 거는 코딩하면서 자동으로 자동으로는 아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로 뭐 변수를 만들진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import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math 모듈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자, 라이브러리의 math를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서 math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mathematical functions. 자, 보면 이게 이제 math 모듈 안에 있는
그런 멤버 펑션들 그 다음에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FABS 같으면 이제 absolute value 구하는 그런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finite 하냐 이게 뭐 infinite 하냐 none이냐 이런 걸 검사하는 루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 exponential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름이 똑같고요. 로가리듬. 그다음에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이런 것도 있고 아크 탄젠트하고 아크 탄젠트 2는 조금 다른데 그 범위가 약간 달라요. 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